현재야, 응, 그래. 그래도 눈 많이 좋아졌네? 응, 그래. 고맙지? 이제 약 넣어주니까는, 응? 단지야, 저기 한번 봐봐라. 안개가 자욱하다. 그지? 안개가 자욱해. 오늘도 비 올란가? 미르기도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긴데 오늘은 미르기 안 오네. 어제 니 마실라 가가지고 밤에, 응? 미르기 안 데리고 왔는가 보네. 너희들 세상이 참 웃기긴 웃긴다. 단지야, 단지야 오늘 뭐 니랑 내랑 뭐 대화 한번 할까? 응? 대화 한번 해? 응? 대화 한번 할까? 셋이 한번 갈까? 쓰잘데없는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 응? 응? 벌의 세계에서, 응? 그 일벌들이, 아, 엄마 여왕벌이 아기를 낳으면은, 응? 아기를 낳으면은 며칠 만에 태어나는 줄 아나? 응? 21일 만에 태어난다. 단지 니 몰랐지? 수컷들은, 응? 24일 만에 태어나고, 응? 본인 엄마벌, 응?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난다. 16일 만에. 알겠나? 16일, 15.5일도 될수 있고, 16.5일도 될수 있다. 조금 그런 시차는 있다. 근데 나는 너거 고양이 너거는 며칠 만에 뭐 태어나고 하는 거잘 모른다. 지식이 없다. 그냥 우연찮게 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응? 같이 사는 것뿐이다. 니 목적은 항상 응? 들쥐 잡아라고 내가 니를 응? 사왔나? 응? 네 나이도 이제는 3살 넘었고, 이 알제 네 생일 5월 5일 어린이날. 네 원래 이름은 미미였는데 내가 개명했다 이가. 응, 단지로 꿀단지로. 그래. 단지야, 단지야, 자나. 잠이 오는가 보네. 그래, 내가 꿀벌을 사육하면서, 우리 사람들 사는 거하고 널 이렇게 빗대서, 응?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씩 생각해 본다. 그래, 벌통도 한 번씩 보면은, 응? 여왕이 산란 잘하는, 응? 자식 잘 낳는 여왕도 있고, 응? 잘못 낳는 여왕이 있다. 그래,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있잖아, 인구가. 응? 막잘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응?
그 뭔가 이 정책 때문인 거 그런 것 같아.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 정책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인구 감소가 나왔어. 우리 꿀벌도, 응? 여왕이 아기를 안 낳으면은, 보통 보면은 뭐, 45일, 60일 사는데 벌이 인구 감소를 인해가지고 그 벌통 망한다. 그 인구가 없으면은 국가가 망한다. 이 말이다, 내 말은. 응? 그래, 내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허경영 그 신인님을 한 번씩 이렇게, 그, 한 번씩 거론하는 게 그렇다. 내가 원래 잘 몰랐다. 허경영 그 저 신인님을. 그, 저, 국가혁명당. 잘 몰랐다. 근데 이 산골짜기에, 응? 그, 삼삼정책. 찌라시가 날라 들어왔던데 우연찮게 봤다. 그 삼산정책을 내가 읽어보고 하니까는 정말 멋진 정책이더라고. 그 특히 그 저 인구정책. 그게 내가 뿅 안 갔나. 다들 어렵다 하는데 그래, 돈을 그냥 막 챙겨준다고 해서 받을 것도 아니지만, 그래. 일단, 젊은 애들을 결혼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애기 낳아가지고 잘 못 키우면은 걱정될까봐 그러는데. 그래, 그게 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머니 때문인 것 같아. 그래. 그걸 잘 해석한 분이 그 신인 국가혁명당인 것 같아. 그 뭐, 국민 배당금 있잖아. 뭐, 1인당 매월 150만원. 그리고 뭐, 결혼하면은 1억 더하기 주택자금 2억이라 해가지고 무보증, 응? 무이자, 무담보로 주니까는 일단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집은 생기잖아. 부담 없이. 그리고 또 있잖아. 애기 안 낳는데 완전히 뭐 세계 1인데 출산, 그, 저, 수당으로 5천만 원씩 주면은, 쉽게 날 것 같아. 응? 쉽게 날 것 같고. 그래, 또, 애기 낳으면은, 잘 키워야 되잖아. 응? 그럼 육아수당도 100만 원 또, 1세부터 10세까지 준다 하니까, 그, 부모, 걱정 없잖아. 그래 주도, 응? 그, 지금 현 주고 있는 그 돈 있잖아, 그 돈. 그, 공무원들이 연구하면서 또 봉급 받으면서 쓰는 그 돈이 결혼부 있잖아, 결혼부. 거기에 쓰는 게 근 한 40조 썼는데, 그래. 이런 돈을 챙겨주는 그, 자원이 그 돈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들로 주면은 가능한 것 같아. 그 40조 나누기, 응?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25만 명 나누기 하면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정책이 참 좋다. 그래 생각했다, 내가. 그리고 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상속세 폐지, 응?
그래 한다 했잖아. 상속세 배제하면은 부동산 보유세도 그렇고, 어? 요즘 젊은 아들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비트코인 뭐 그런 가상화폐 해가지고 또 재산 당진 다 해봤잖아. 그래 힘들다 해가지고. 그래. 국가가 저거가 다 쓸라 하지 말고, 응? 예. 나눠주는 것도 괜찮다, 나눠주는. 단지 니하고 내하고도 지금, 단지 니 쪽으로 후원 조금 들어온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좀 수월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망탕 노나? 안 논다, 이거, 그지? 내가 농촌에, 요 할머니들 보면은 수십억 가 있다고 절대 안 논다. 포퓰리즘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막 돈이 갑자기 쉐면 놀고 먹고 같다는데 사람 습성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논다. 더 용기를 갖고 자신감 있게 한다. 내 같은데 내인데 돈을 막 줘봐라. 근데 막 주바라 그러면 내가 맨날 놀겄나? 이쪽에 저 해피 집에 있는 응? 우리 형수님도 절대 안 논다. 노는 게 응? 일하는 게 습관돼 있어가지고 계속 일을 할란다. 그래. 뭐 때거리 걱정 없고 응? 월 150만 원 노후 하면은 논다. 꿀벌들 봐라 꿀벌. 꿀벌들이, 응? 단지야, 꿀벌들이 꿀을 가득 채워놨다. 마냥 노는 줄 아나. 더 많이도 가져오려고 한다. 그래, 사람도 비슷하더라, 내 보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망탕 놀지 못한다. 야, 노는 것도 쉬운 거 아니다. 이 나이 한번 들어봐봐라. 단지 니도 나이 한번 들어봐봐라. 뭐, 할일 없이 놀아봐봐라. 그것도 고문이다 고문. 지할 일을 조금씩 하면서 뭐 응? 취미생활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 맹탕 놀아봐라.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게. 그러니 창작하러 안 가나? 응?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배우든지 뭐 하면서 일도 조금씩 하고, 응? 게이트볼도 치고, 응? 파크 공원에 가가지고 어? 골프 비스듬한 거 치는 거 있잖아. 어?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내또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어? 단지야 그 반려동물 봄봄 어? 그 있잖아. 반려도 3종 무료 카드 준다 안 하더나. 그러니까 어눈 좋아졌네. 단지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단지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좋아졌네 눈. 확실히. 그래도 약이 들어가니까 좀 낫네. 단지 내가 블루유 해놓은 거 있잖아. 블루유. 응? 불루유 그건 니좀 줄까?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응? 불루유 그 진시황제가 응? 불로초 찾아서 온 전세계로 해도 못 찾았잖아. 응? 그 불로초가 응? 소가 먹고 만들어낸 우유가 불로유 아이가 응? 불로유 좀 있어 봐봐 불로유 인기 좋을 거다 사람들인데 우리는 딱 만들어 놨잖아 결정적일 때 우리 묵자잉 단지 니도 묵고 할머니도 할머니는 벌써 자시고 있다 혹시나 또 치매에 또 좋은 효과가 있었나 싶어서 할머니
지금 며칠째 먹고 있다. 나도 먹어봤다. 그 뭐 5개월이 넘어가도 응? 우유가 썩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먹어봤다 얘가. 혹시나 몸에 탈이 생기는가 싶어서. 뭐 탈 안 생기더라. 나중에 우유 블루유 그 좀 한번 줘볼게. 이거 한번 먹어봐라. 단지 니가 응? 니도 애 하나 데리고 온나. 니 아들이든 딸이든 데리고 온나. 혹시 미르기가 데리고 올란가 모른다. 데리고 오면은 고 니 아들까지 응? 너희들 입장에 손주지. 손주까지는 내가 돌봐줄 수 있는데 응? 미르기하고 니하고 단지 니하고 손주 하나하고 세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나머지는 내가 뭐 보통 뭐 네다섯 마리는 뭐 난다 카던데 나면 나 책임 못 진다. 행편이 안 돼서 안 된다. 알겠나? 단지야, 또 할배가 쓸데없는 말 했지. 너 잘라고. 듣기 싫어요. 하면서 자꾸네. 에이. 그래. 꾹꾹. 단지 노래 한 곡 해줄까? 응? 참 앉아있는 모습도. 그래. 오늘은 끝.